집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근과 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시금치, 이거는 맛살, 맛살은 단무지, 김은 그 홈플러스 가면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재료에 있고요. 이렇게 이게 딱 그 꼬치 산적꼬치용도 되네. 산적꼬치용도 되고 여기서 집에서 이제 추가로 할 거는 당근 무쳐야 되고 계란 후라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금치 해야 되고. 우엉과 당근 김밥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김포장지로 하면 잘 싸진다고 하니까 이번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밥을 골고루 펴줍니다. 김밥을 적당히 펴주고 재료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당근은 볶아줘야 영양가 있습니다. 당근을 볶아야 당근이 영양소가 비타민 A가 비타민 A가 체내 흡수에 좋습니다. 시금치 대죠. 시금치는 대죠. 소금하고 깨만 넣습니다. 시금치 줄게요. 우엉은 김밥의 비린 맛을 제거해 줍니다. 아, 비린 맛 제거해요. 그래서 넣어서 보면 단무지로 두 줄을 넣어요. 단맛에 밥이 좀 많이 있어서 풍부하게 재료를 풍성하게 재료 같은 김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풍성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주고 김 케이스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김하고 맛살 케이스 포장 김하고 맛살 케이스요? 아, 두 개로 합니까? 네. 포장지 두 개로 눌러줍니다. 정확하게 한번 썰어볼까요? 칼이 물기가 있어요. 네. 참기름과 물을 섞어서 칼에 바르면 색깔도 좋아요. 그리고 그 참기름을 김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빛깔이 좋다고 합니다. 때깔 좋고 때깔 좋고 잘 썰어져요. 잘 썰어져요. 갈갈이 아저씨. 칼이 잘 들어가요. 김밥 옆구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자, 김밥 속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옆으로 쳐져요. 이제 맛이 묶을까 봐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제가 하나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우와.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김밥이에요. 최고예요. 와. 이쁘게. 예쁘게. 좋아집니다. 아까 끓였던. 김밥은 역시 또 꼬다리를 한번 먹어봐야 돼요. 꼬다리. 간단하게 응, 네. 밥이 간단하네. 여기 꼬다리 하나. 아니, 맞나요? 맞나. 진짜. 이 색깔 좀 보소. 예술이야, 예술. 예쁘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싼 김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김밥을 좀 한번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